일단 이 지금 사업가 얘기는 자기가 돈을 줬는데 이제 뭔가 민원이 해결이 안 됐으니까 내돈 돌려줘라는 취지로 돌려달라고 한 건데 그 중에 지금 2천만 원을 덜 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혜훈 대표는 지금 돈을 계속 빌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럼 돈을 언제 빌리나요, 보통? 돈이 필요할 때 빌리죠. 선거 전에. 그러니까 뭔가 급히 돈을 써야 할 때. 예. 내가 돈이 없을 때 빌리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혜훈 대표 돈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혜훈 대표 지금 재산 공개된 게 65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예금하고 채권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계속 빌려야만 했을까? 그럼 어떤 용도로 빌렸는지를 이혜훈 대표 얘기를 해야 돼요. 잠시만요. 내가... 그런데 저 이제 나온 돈들이 네. 부동산이거나 뭐든 묶여 있으면 융통이 잘 안 되면 그렇게 급전이 네.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에 예금, 증권 등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당시에 진짜 뭐 예금이 다 묶여서 아무것도 못 쓸 타이밍이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이혜훈 대표가 얘기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예. 저는 돈을 빌렸다고 하는데 왜 빌렸는지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하시거든요, 이혜훈 대표가. 그리고 차용증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있으면 어제 그냥 공개를 하는 게 맞죠. 있는데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미심쩍고 그래서 저는 이혜훈 대표가 이 부분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돈 여러 번 나눠서 돈을 빌린 걸 왜 빌렸는지를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근데 그 얘기가 없으니까 자꾸 이혜훈 대표에게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요 차용증이 있는 게 사실은 더 이상해요. 그 정도의 돈을 주고받고 그 정도의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라면 진짜 서로 진짜로 빌려주고 받고 하는 관계라 하더라도 차용증을 써줄까요? 네, 그 부분도 좀 생각해봐야 되고 제가 이제 수사관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 사건의 아마 이제 포인트는요 4월 13일 전후로 따져야 될 겁니다. 돈이 급박하게 그 필요한 용처가 있었던 경우는 그래도 선거 이전일 겁니다. 선거 이후의 돈의 성격 같은 것들을 아마 그 수사기관이라면 많이 따질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사가 될 거고요. 차용증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이혜훈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어찌됐건 공개를 빨리 해줘야 되고요. 이 본인 A씨는 지금 차용증 쓴 적 없다잖아요. 예. 근데 차용증을 혼자 쓰는 거 아니거든요. 둘이 썼습니다. 둘이서 써서 뭐 자필로 쓰든지 아니면 공증을 하든지 서명 날인 날짜 다 있는 거니까요. 예. 차용증 있으면 빨리 신속히 공개해서 진위 여부를 서로 따져보는 게 좋겠죠. 예.